지난해 2월 19살 해병대원 A씨는 샤워를 하던 중 선임의 아이스에이지란 말에 동작을 멈춰야 했습니다. 선임이 A씨의 몸을 강제 추행했지만 A씨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지난 6월 성추행과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선임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선임이면 아이스에이지 딱 하면 그때부터 아무 말 못하고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또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상병 6호봉부터 쓸 수 있어요. 올해 7월까지 해병대 성고충대응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110건. 지난 한 해 동안 27건이 접수됐는데 7개월 만에 4배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앞서 군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신고자의 익명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해병대에서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해병대에선 2017년과 2018년만 해도 신고 건수가 각각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꼰지르는 걸 잘한다 이래서 꼰잘? 저희는 좀 발랄하고 불렀고 바른다 해서 우리 병들 사이의 문화를 지금 어긴 거네? 이러면서 기수열의를 시켜요. 다른 군보다 상대적으로 군기가 센 해병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부조리하거나 억울한 거를 시켜도 이제 무조건 한번 필승이라는 경례를 한번 하고 해야 돼요. 육군과 해군, 공군의 올해 피해 신고도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쇄적인 조직일수록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군 당국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확실하고 투명한 그런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 JTBC 구혜진입니다.